예스터데이를 하면서 한번 왼손의 모습을 뒤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. 네, 보시다시피 엄지를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됩니다. 이게 코드 구성이나 운지를 할때 어떤 모양이 바뀌게 될 때마다 유연성 있게 움직여줘야 돼요.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을 앞으로 당기거나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밀어줘야 돼요. 뒤쪽으로 밀어주고 동그랗게 감아주는 모습, 이런 모습이죠. 이게 기본입니다. 왼손은 이렇게 해야 포지션마다 약간 달라지죠. 달라지지만 엄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. 보통 이제 위쪽 6번선이나 5번선을 칠 때는 더이 손목을 이런 쪽으로 밀어주셔야죠. 안쪽으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감아주셔야죠. 그리고 원활한 움직임이 될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. 자세를 손목 어떤 포지션마다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. 사실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, 고정을 해놓고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목이라든가 손목의 유연성, 그 다음에 엄지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편하죠. 아무리 오랫동안 연주해도 무리가 안 오고. 더 이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. 밀어주시고, 손바닥에는 공간을 항상 만들어주시고, 이런 식으로. 보이죠?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왼손은 이게 기본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구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